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은 풍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단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로다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4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굴속이라는 거. 굴은 주로 짐승들이 사는 곳이죠. 여러분이 산에 가서 조난당하거나 산다면 언제 집 짓겠습니까? 산에서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굴을 찾아서 살아야 되지요. 우리 고향에 가면 돌산이 있어요. 큰 바위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그 사이가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샘물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비둘기 내쫓고 청소하고 거기를 기도굴로 삼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도 없는 산 중에서 혼자 찬송하고 그렇게 자기 영성을 길러가는 겁니다. 굴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또 다른 저 앞에 한 500m 되는 산에 밤이면 가끔 불이 보여요. 저게 뭐냐? 이북에 못 간 그 빨치산, 그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사는 거예요. 밤이면 나와서 도둑질해 가고 뭘 식량 구해 가고 낮에는 그 숨어 살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살다 살다 못해서 지리산으로 다 직결하지요. 예. 굴 속에 산다. 쫓기는 생활이다. 불안한 생활입니다. 잠을 편히 못 잘 겁니다. 정말 발 뻗고 편히 잔다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서 소중한 것인가. 그런 어려움 중에 5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여러분 피난 가지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날개 아래. 이 닭이 모성애가 지극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달걀을 깔고 병아리 데리고 있으면 누구를 그냥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면 병아리들이 득달같이 오지요. 그러면 날개로 탁 품습니다. 주저앉으면 한 20마리 정도는 눈 깜짝하게 없어지는 거죠. 날개로 탁 품어줍니다. 이제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나오지요.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이 재앙이 피나가도록, 지나가도록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영혼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잠 못 자는 불안한 생활,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탄원하지요. 나를 살려주세요. 2절,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분께 부르짖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는 겁니다. 예. 3절입니다. 하늘에서 도움이 내려옵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못살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인간은 죄성도 있고 악성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비극도 있어요. 또 이 땅에 마귀의 세력, 악한 영도 많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날카로운 이빨, 나를 죽이려고 그러죠. 내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의 사절을 볼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고민만 합니까? 누구 미워만 합니까? 무슨 궁리를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합니까?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자꾸 내 어려운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하고 누구 밉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자기도 괴로워져 버려요. 그래서 상담해 주는 사람도 병이 와요. 왜? 자꾸 어려운 말만 듣다 보니까 자기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됩니까? 누구도 여러분 말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피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날개 그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주하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어려워도 하늘나라는 괜찮다. 사람은 변덕부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문제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린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러다가 또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언제 생겼나? 어려울 때 호소하다가. 목동시절부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믿음이 커가는 과정도 되구나. 여러분 등산 가면 어떻게 갑니까? 숨이 가쁩니다. 힘들지요. 지팡이 집으면 좀 낫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팡이 두 개를 집어, 젊은 사람도 두 개를 집고 네 발로 걷는 식이죠. 훨씬 힘이 됩니다. 인생에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개자식만한 믿음입니다. 예배하러 나왔다. 이 믿음입니다, 그거. 이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혼자 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지팡이 삼아서 의지하고 힘을 얻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가시밭에 배가 봐. 바람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어려움이 찌면 그때 예수 향기 나타납니다. 나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건강은 참 심각한 문제지요. 왜? 내가 죽고 내가 병들면 다른 소용이 없습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내가 믿었고 잘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폭력 없는 세계, 지금처럼 발전해도 조직폭력배가 있잖아. 이게 힘을 모아놓으면 이게 엄청나다.
성폭력, 뭐 군대고 어디 학교가 자꾸 나오는데 옛날도 똑같았어. 옛날은 대충 넘어갔고 지금은 인권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자꾸 처벌하니까 나오는 거지. 언제나 그래. 언제나 약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못할 일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다윗이 있는 곳이 아둘람 굴 속입니다. 굴이 두 군데로 되는데 한 2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굴인데 전국에서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여옵니다. 도망친 사람, 도망자들, 죄짓고 쫓기는 사람, 그렇죠?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 무슨 억울한 일 당해서 피신 온 사람, 이게 전국적으로 3,400명이 됩니다. 뭘 먹고 살까? 다 마음에는 억울과 은통이 가득하죠.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 문제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았을까? 누가 그들을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세웁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찬양한 오늘 57편은 그 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속상해하면 더 상합니다. 어려움만 쳐다보면 더 속이 상합니다. 미워한 사람 쳐다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상담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조금 되겠지요. 사람은 크게 안 돼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 날개 아래 피난 갑니다. 높으신 분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5절. 하나님, 주는 하늘에 높이 계십니다. 주의 능력과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이 그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뭐 인물이 탁 잘났다든지 무슨 머리가 좋다든지 무슨 집안이 좋다든지 뭘 가져도 이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아요. 어려움을 기도로 찬양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증됐습니다.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떠나가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7절,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불평도 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이 세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한 면만 봅니다. 동전의 양면을 봐야 되지. 세상의 어려움과 비극과 인간의 욕심을 봅니다. 그거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 영원하신 분은 여전히 계신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도 하늘은 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만 울고 찬양하겠다. 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내 근심이 변해서 찬양이 되겠다. 내가 이제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서 찬양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믿음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찬양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내 계지 않습니까? 시골서 모내기도 안 해보고 쌀밥 먹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모내기 하러 갑시다. 요즘은 기기가 싸가는데 손으로 다 이게 한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건 혼자 못하니까 동네 사람 다 개를 짜가지고 오늘은 니지 그 다음 다 날짜 정해서 가죠. 하루도 쉬어서는 안 돼요. 이 동남풍이 불어올 때 이 모라는 것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 좀 늦게 심으면 수확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보통 열댓 명씩 짝을 짓죠. 밥을 하루에 세 번 주지요. 심지어 다섯 번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다 돼버려요. 물론에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빠집니다. 여러분 하루만 하면 그 다음에 한 며칠은 뻗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한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면 전부 기진맥진이고 막 손가락이 다, 옛날에는 장갑도 없었어요. 손이 다 터지고 막 허리가 다 망가지고 도저히 못하지. 그러면 막판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하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이 음악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힘든 일은 같이 흥을 돋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맞추고 힘 맞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힘든 일은 그렇게 하는 거. 모르고 뭐 어라 상사디아를 한다든지 남도에 과락을 하면서 차우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의 힘이 커요. 여러분은 노래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학생들 공부할 때 힘들면 노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가족끼리 노래한다는 거 중요한 거. 찬양하자고 지금 했는데 시편 이제 다 끝나갑니다. 8월 말로. 아직까지 찬양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건? 시편 그럼 150편까지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노래를 하십시오. 그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79년도 그때 내가 목사를 80년에 받았으니까 전도사 때입니다. 성전에 왔는데 선아가 그때 100일쯤 됐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고 이제 신군부가 12.1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 그 박정희 독재할 때도 엄청 우리가 반대했거든요. 민주화를 위해서. 야, 군인을 물러가고 다시 투표해라.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모였어. 그때는 광주에 경찰서가 하나였을 거예요. 도청 앞에. 그리고 바로 그 앞에가 YMCA가 있었어. YWCA가 있었어. YMCA는 길 건너가 있고. 우리가 YWCA에 모여가지고 그 안에가 교회가 있어. 세강교회라고 그랬다.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 수요일로 잡았어요. 자기 교회 다 몇 개 놓고 수요일 오후에 올라온 거야. 근데 경찰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막 수십 명이 가로막고 아예 건물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더라고. 그 점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한참 하다가 그럼 우리는 여기서라도 하겠다. 길거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무전을 치더니 다 잡아들이라 드러나는가 봐. 막 체포작전이 들어오더라고. 피한 사람 피하고 중보자들 다 체포했어. 나는 그때 쫄자였는데 체포 들어가서 갔지.
바로 상무대 영창에 집어넣더라. 영창을 보니까 한 몇백 명 들어가요. 커요, 영창이. 그래서 영창에 가면은 한나가 딱 있고 방이 8방향으로 되어 있어. 여기다 다 방 8개를 보게 만든 거예요. 함께 중위도 있고 대위도 있고 하사도 있고 뭐 재진 사람들 많더라고. 우리를 한 20몇 명인데 한 대여섯 명씩 다 찢어놨어요, 다.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막 애들이 군기 잡으려고 처음에 뭐 종교인들 일어서 앉아 있었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가 새벽에 딱 되니까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지. 막 못 부르게 야단하더 막.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너그 하든 말든 소용없다 막. 우리가 막 왕가가에 나오니까 지도 말 못하더라고. 하루하루가 아주 불안하지. 이거 어떻게 될지. 우리 한 달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서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대충 때가 되면 찬송이 부른 거야. 그러면 그들을 들으면 천상의 음악으로 들린 거야. 왜? 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갑갑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찬양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천사들의 음악처럼 들려. 그럼 우리도 일어나갖고 또 찬양해. 옆방에서 또 해. 막 20번 30번 하죠. 하루에 세 번씩. 누가 와도 그 말길 수가 없어. 죽이려면 죽여라 막 그렇게. 그리고 뭐 반드시 앉아라. 우리는 상관없다고 성경 볼란다. 그래갖고 한 달에 성경 한 번씩 보고 나오고 그랬지.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노래해야 됩니다. 진짜 어려우면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찬양이 중요한데 혼자 어려우면 라디오,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라디오 좋습니다. 애들이 예전에 음악을 들은다고 끼고 살거든요. 음악을 어떤 영감 받아서 만들었냐가 중요해. 일반 음악은 무슨 영감 받았겠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지. 그렇게 추천할 만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노래들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입으로 따라다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매맞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결론은 찬양입니다. 간수 듣고 죄도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세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범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든 부채든 인간의 괴로움이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의 힘이 엄청납니다. 함께 찬양하는 거 귀하지요. 청소년들이 찬양 잘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뇌리에 박혀요. 놀면서도 혼자 찬양해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57편 5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주는 하늘에 높이 계십니다. 주의 영광, 주의 빛은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어려운 위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디서 찬양합니까? 모든 무대를 만들어주고 어떤 근사한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굴뚝에서 찬양합니다. 악기가 있습니까? 무슨 음악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제 아들이 자연히 듣다가 자기도 힘드니까 다윗이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 처지가 그러잖아. 자기들도 중얼중얼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높은 게 나도 하고 싶거든. 나도 그대로 합니다. 내가 사자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괴롭힌 것처럼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거든. 자연히 그들 속에 신앙이 들어가고 노래가 들어가고 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어둠 속 답답한 가운데 찬양은 뭐가 합니까? 새벽빛이 밝아오는 겁니다. 영혼의 어둠, 마음의 어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양하면 새벽이 오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는 쉽지 않아요. 기분 나쁜데 화난데 노래 한 자리 하라고 그래. 죽을 맛이야.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는 좋아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고 낙심을 주고 의심을 주고 별 생각을 다 주면서 결국은 나중에 죽어라 이놈아 죽어. 자살의 영이 가장 무서운 영입니다. 맨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뭐 잘못했고 네가 뭐 잘못했고 네가 이 모양이고 죽어라 죽어.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찬양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여전히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데 계시니까, 하나님 찬양받아 합당하시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은 가득하니까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작정합니다. 각오합니다. 다짐합니다. 무엇이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울 때 찬양합니다. 힘들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실 때 아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에 가시면서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다면 하늘에 초점 맞추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해야지. 그 수백 명 뭘 먹고 삽니까? 물을 우선 마셔야지. 뭘 옷이라도 갈아입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좀 평안하게 살아야지. 뭐 누울 집이라도 좀 있어야지. 다윗은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인물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집안도 아니에요. 세상은 없어요. 정신, 믿음, 이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높여주시고 가장 귀하게 쓰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세요. 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은 하늘에 이릅니다. 하늘에 주는 높이 들리니 주의 영광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주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힘을 얻으시고 혼자 있을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찬양하소서. 찬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찬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손녀가 3살짜리인데 혼자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불러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크게 해요. 아,
제가 뭔 중정이라고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 옆에서 그냥 하는 소리, 키즈랜드에서 배운 소리 듣고 기분 좋으면 크게 예수께로 가면 막 야 열심히 한번 내가 시키려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어릴 때부터 이것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준 거 먹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접촉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높여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버드 대학 1636년이니까 몇백 년 전에 지어졌죠. 창설되는데 하버드 대학 그 영상 있잖아, 그림 있잖아. 하버드가 안 나온다고. 이 교훈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해. 진리가 뭐냐? 다 답을 말 못해. 진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고 나타나고 구원해 준 분, 이분이 진리예요. 이분을 따르자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 됐지 않습니까? 에일대학교 1701년에 만들어졌어요. 시편 43편 3절이 교훈이에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사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빛날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삶에 그 가정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유명한 대학들이고 많은 인재를 내고 전 세계에서 저런 대학을 들어가려고 엄청난 4만 4천만 5천만 학비를 내고 세계적으로 모여들지요. 저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학교가 옥스퍼드,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1163년도, 벌써 엄청난 오래된 대학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교훈으로 삼아요. 학교 교훈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 섬기고 그대로 따라가면 빛의 삶, 빛나는 삶, 밝은 삶이 된다는 교훈인 줄 압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시편 36편 9절이요.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으로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 더 필립 아카데미는 저게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있는데 저기 가서 인류대학은 다 가는 학교죠. 저게 전부 다 사립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교육을 시키는데 저 학교 교훈이 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죄악과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고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승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잠깐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지휘학교의 목표는 뭡니까? 광산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다면 뭔 일할 때는 핵심 멤버가 있어야 돼요. 대중에서는 되지 않아요. 헌신자 없이는 안 됩니다. 뭔가 주님께 헌신한 사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난 이제 묻고 싶어요. 당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 가정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무슨 사명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꼭 귀에다 대고 말해줘야 되는 거. 주보해 보세요. 광산교회는 누가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받은 사명, 제자 삼고 전도자가 되고 일꾼을 세우는 거, 이것이 같은
사명이고 같은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강산교회 오냐? 교통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목사가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온 사람 없어도 단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교회 비전, 뜻이 좋다. 그런 일 한다면 나도 협력하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상을 받겠습니다. 단지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뜻은 무엇입니까?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 이게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명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찬양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서 찬양 가수가 얼마 있던가요? 다 노래할 때는 일어서 하죠. 네.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의 주의 영을 부르사
손을 수갑친 것처럼 앞에만 계속 있으면 소리가 덜 나와요. 찬양하라는 내용을 할 텐데 노래가 올라가면 손도 좀 벌리고 올려야 가슴이 넓어지고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찬양하라 내용.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내가 맹수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원수들은 구덩이를 파고 악을 저지르지만 주님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서 내가 찬양하고 내 믿음이 깨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크고 하늘에 닿았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내 하나님 하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감사와 복원하는 사람들, 주의 이들을 받으시고 이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 심령들 축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가르침이 내 가슴에 있고 내가 현실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찬양이 늘 가까워지도록, 찬양한 사람이 내 주위에 많도록,
내 주의 믿음과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찬양의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굴독처럼 답답합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날 해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이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찬양의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찬양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찬양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찬양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감동시켜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상까지 회복되도록 축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자녀 위에 영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속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노래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져 나가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하시고 재앙이 지나가게 도와주시오. 오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의 빛으로 감싸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내 마음과 내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심을 높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할 때 더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찬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